1949년 6월 26일 평화로운 일요일 정오에 서울의 한 저택 경교장 2층에서 네 발의 총성이 울렸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서 권총을 손에 든 남자가 다급하게 계단을 뛰어 내려왔습니다. 바로 그 남자의 총에 암살당한 사람은 백범 김구 선생이었고 암살자의 이름은 육군 포병 소위 안두희였습니다. 안두희는 계단을 비틀거리며 내려왔고 내가 선생님을 죽였소! 라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당시 안두희의 나이는 32살이고 백범 김구의 나이는 74살이었습니다. 안두희의 총에 맞아 쓰러진 김구 선생의 품 안에는 윤봉길 의사의 시계가 있었고 윤봉길 의사가 도시락 폭탄을 던지고 죽음을 맞던 날 서로 바꿨던 시계였습니다. 안두희는 사건 직후 현장에서 출동한 헌병대에 체포됐지만 그 후 일어나는 일들은 모두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 전개됐습니다. 서울지검장은 사건 소식을 듣고 달려왔지만 헌병에 의해 출입을 저지당하고 사건에 연루된 사람들은 이후 기이한 죽음을 맞게 됐습니다. 그렇다면 대한민국 육군 소위였던 안두희가 백범 김구 선생을 암살한 이유가 무엇이고 배후에는 누가 있는 것일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미스터리한 사건과 사고를 전하는 크리스비 사건부입니다. 안두희는 김구 선생을 암살하고 사건 발생 2년 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런데 안두희의 감방 생활은 교도관들이 그에게 담배나 과일을 상납하는 등 보통의 수감 생활과는 전혀 다른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석 달 뒤에 15년형으로 감형되고 1950년 한국전쟁이 일어나자 잔형 집행정지 처분을 받아서 자유의 몸이 됐습니다. 1950년대 이후 대한민국 육군 포병 소위로 복직을 하고 소령으로 전역했으며 1953년에는 완전 복권이 됐습니다. 이렇게 감옥에 있어야 할 안두희가 김구 선생을 죽인 죄값을 치르지 않고 자유의 몸으로 진급까지 하자 그날의 비밀을 밝히기 위해 추적자들이 나서게 됐습니다. 1965년 12월 젊은 보따리 장수 한 명이 양말을 가득 쥐고 강원도 양구를 찾게 됐습니다. 그는 서울에서 온 29살의 청년 곽태영으로 장사는 할 생각이 없고 군납 공장으로 자주 드나들면서 수상하게도 안 사장님은 공장에 언제 나옵니까? 라는 질문만 했습니다. 양말 장수 곽 씨는 며칠이 지나도 서울에 올라가지 않고 결국 군납공장 바로 옆에 하숙집을 얻어서 수시로 공장을 관찰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곽태영은 드디어 공장주인 안 사장을 볼 수 있게 됐습니다. 군납공장을 운영하던 안 사장은 동양 친구 사단장 이기건 장군의 배려로 육군의 콩나물과 두부 납품을 시작하고 강원도 내 납세액 3위를 기록했습니다. 곽 씨는 안 사장이 공장으로 들어가는 모습을 보고 달려가서 그의 목에 칼을 들이대며 다짜고짜 당장 배우를 물어! 누가 시켰어? 라고 물었습니다. 공장 직원들은 곽 씨와 안 사장이 몸싸움을 하는 소리에 달려가서 말리려고 했지만 안 사장은 칼에 찔리게 되고 병원에 실려갔습니다. 안 사장을 칼로 찌른 곽 씨는 공장 직원들에게 당신들 사장이 누군지 모르시오? 라고 소리를 질렀고 곽태영은 공장 직원의 신고로 경찰에 바로 구속됐습니다. 이후 직원과 이 소식을 접한 사람들은 양말 장수 곽태영은 왜 안 사장을 흉기로 찔렀는지 이유는 밝혀지지 않았고 병원에서 태어난 안 사장은 호황이었던 공장도 처분하고 야반 도주를 했습니다. 바로 안 사장은 안두희였고 안두희를 쫓는 사람은 여기에서부터 시작이었습니다. 두 번째 추적자는 권중희로 그동안 안두희를 5년을 쫓았습니다. 추적자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 안두희의 경계가 너무 심해서 친분을 형성한 후 서울로 올라가려는 안두희의 손목을 잡고 놔주지 않았습니다. 권중희는 안두희가 손목을 놓으라고 거부를 하자 몽둥이를 휘둘렀고 그때 달려온 경찰에게 잡혀갔습니다.
하지만 김고 선생을 암살한 안두희의 배후를 알기 위한 추적자들의 추적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를 수십 년 동안 쫓는 추적자는 무려 10명 이상이었고 안두희가 숨으면 찾아내고 도망가면 추적하며 집요하게 안두희에게 김구 선생의 암살을 시킨 배우를 물었지만 그도 끈질기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안두희의 뒤를 밀어주던 이승만 정권이 4.19 혁명으로 무너지자 진상규명위원회가 열렸지만 안두희는 돌연 잠적을 했습니다. 이후 이상하기도 김구 선생 암살에 가담했다고 생각되는 사람들이 한 명씩 사망했습니다. 안두희와 연관된 사람들 중에 장은상 중령이 있었습니다. 이유 없이 군무 이탈을 했고 의문의 죽음을 당했는데 극단적 선택으로 결론이 났습니다. 또한 서북청년단 부단장 김성준은 헌병사령관에 잡혀서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헌병사령관은 바로 안두희 재판장이었던 사람으로 그는 부하를 시켜서 김성주를 지하에 데려가서 총살을 하게 했습니다. 정치 브로커 김지웅은 의혹의 모략꾼이라는 별명이 있었는데 백범이 사망한 후 한 달 동안 암살이 수도 없이 발생하자 불안해졌습니다. 그래서 일본으로 도주를 했고 일본에 내가 사건의 주모자입니다 라고 인정하며 일본에 망명 요구를 했고 허가를 받아서 일본으로 갔습니다. 추적 수십 년 후 안두희는 동거녀가 함께 있었고 동거녀가 나간 사이에 추적자 김인수 씨를 비롯한 4명이 아파트로 침입해서 안두희를 납치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김인수 씨는 그 당시를 회상하며 진상규명을 하는 게 납치 형식이라 한심하구나 라고 생각했다고 하면서 아쉬워했습니다. 추적자 중 한 명인 권중희 씨는 안두희를 시골에 있는 빈 창고로 데려가서 대체 누가 시킨 거야? 라고 물었고 안두희는 끊임없는 질문에 경무대 라고 말했습니다. 경무대는 지금으로 따지면 청와대였습니다. 안두희는 1949년 김구 선생 암살이 발생하기 전에 당시 대통령이었던 이승만과는 육군 포병 사령부 장교 신분이었기 때문에 관계가 있었고 국방장관 신성모, 참모총장 최병덕과 함께 경무대에 가서 이승만을 만난 적이 있었습니다. 안두희는 육군 포병부대 소위였고 자신의 상사에게 이도 저도 안 되면 마지막 주사위밖에 없다. 그 주사위 안소희가 던져봐. 대한민국 영웅이 되는 거야. 라는 말을 듣게 됐습니다. 추적자들은 곧바로 기자들을 모아서 1992년 9월 24일 우당기념관에서 안두희의 기자회견을 진행했는데 안두희는 경무대에서 이승만 대통령을 직접 만났다고 증언했습니다. 안두희는 미군이 서북청년의 사무실로 나를 찾아왔고 미군이 백범 김구를 블랙타이거라고 부르며 국론 통일의 암적 존재라고 말했습니다. 라고 전했습니다. 당시 김구 선생은 대한민국의 영웅으로 중국 상해의 임시정부를 만들고 있다가 해방 후에 미군에게 임시정부와 미국에 의존하는 신탁 통치를 반대하지 않겠다는 각서를 쓰고 상해를 거쳐서 한국으로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김구 선생은 철저한 민족주의자로 대한민국에서 자신의 고집을 꺾지 않았습니다. 김구 선생은 남과북이 나뉘게 되어 김일성과 이승만이 따로 대통령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의 지도자를 선출해서 단독 정부를 만들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김구 선생은 그렇지 않으면 남과 북이 영원히 떨어질 거라고 염려하며 반대를 했습니다. 미군은 남과 북이 나뉘어야 유리했는데 당시 북은 중국과 소련이 지원을 하고 있어서 만약 남과 북이 합쳐진다면 수적으로 몰린 미군이 대한민국에서 나가야 할지도 모르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두희는 미군의 사주에 김구 선생을 암살했다고 했지만 하루 만에 모두 거짓말이라고 진술을 뒤집었습니다. 당시 그를 취재했던 기자는 참담했다고 합니다. 진술을 들을 때 강압에 의한 허위가 있냐 없냐가 중요한데 외상도 없고 평온해 보였습니다. 분명 본인의 이야기를 육성을 했고 내용이 구체적이어서
진실이라고 생각해서 기사를 썼습니다. 라고 증언했습니다. 안두인은 그 후에도 수차례 진술 번복을 했고 추적자들의 마음을 타들어가게 했는데 일부 추적자들은 선물 공세도 했습니다. 1992년 안두인은 기자들과 함께 효창공원 김구 선생 묘역을 찾아가서 죄송하다고 하며 서럽게 울기도 했지만 그 후에 열린 진상규명위원회에서 실어증이라고 하며 말을 하지 않았고 배후를 끝까지 밝히지 않았습니다. 백범 김구 선생의 암살범 안두인 씨가 살고 있는 인천시 신흥동 한 아파트에 용의자인 박희서 씨가 침입한 것은 오늘 오전 11시 반쯤이었습니다. 있던 안두인 씨의 손을 묶고 가지고 있던 나무 방망이로 안 씨의 머리를 때려 숨지게 했습니다. 결국 안두인은 추적자들에게 쫓기며 생활하면서 1996년 79살이 됐고 안중근 의사의 유목과 정의봉이라는 문구를 쓴 몽둥이를 든 부천 버스기사 박기서에게 정의봉으로 피살당하게 됐습니다. 이렇게 47년 만에 안두희의 끝나지 않을 것 같은 추적은 막을 내렸지만 지금도 안두희의 배후는 밝혀지지 못하고 미스터리로 끝이 났습니다. 과연 안두희는 47년 동안 많은 추격과 협박을 받으면서 밝히지 않았던 배후는 누구였을까요? 여러분의 마음속에는 이미 느껴지지 않나요? 안타까운 역사의 진실을 추적하면서 만약 백범 김구 선생이 암살을 당하지 않았다면 우리 한반도는 지금과 같은 모습일지 아니면 하나의 모습일지 궁금하네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저는 크리스비 사건부였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